어린이 샬록 홈즈, 푸른 보석, 오화, 구원.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끝났어, 제임스 라이더. 어떻게 이럴 수가. 아 참, 정신 똑바로 차려, 제임스 라이더. 존, 브랜디를 좀 갖다 줄래? 잔뜩 굳어있던 제임스 라이더가 샬록의 말 한마디에 정신을 잃은 것처럼 비틀거렸어. 하마터면 불이 이글거리는 벽난로에 쓰러질 뻔했지. 샬록은 재빨리 그를 붙잡고 내가 가져온 브랜디를 조금 먹였어. 그제야 제임스 라이더는 조금 정신을 차린 듯 보였지.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파악한 뒤에 겁에 질린 얼굴로 샬록과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 말 한마디에 정신 잃을 정도로 소심한 녀석이 대체 무슨 배짱으로 보석에 손을 댄 거야? 이 푸른 보석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대강 알고 있고 필요한 증거도 이미 확보했어. 하지만 아직 불분명한 점들이 몇 개 있긴 해. 그래서 묻겠어. 제임스 라이더, 넌 사전에 모카백작 부인의 푸른 보석을 알고 있었지? 네, 구삭이 알려줬어요. 캐서린 구삭, 백작 부인의 하녀 말이지. 너처럼 소심한 사람도 홀릴 정도로 이 푸른 보석이 매력적이긴 해. 보석을 훔쳐 한몫 잡아볼 생각이었겠지만 네 범죄는 너무 허술했어. 그리고 치사하고 더러웠지. 넌 배관공인 존 호너 씨가 전과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용의자가 될 거라는 걸 이용했지. 공범자인 캐서린 구삭과 짜고 존 호너 씨를 백작 부인의 드레스룸으로 불렀어. 그가 돌아간 뒤에 푸른 보석을 훔치고 드레스룸을 엉망으로 만들었지. 그리곤 캐서린 구삭과 함께 경찰에 신고해 존 호너 씨를 범인으로 몰아간 거야. 네 녀석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을 좀 생각해주세요. 제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 알면 마음이 찢어지실 겁니다. 제가 죄를 짓긴 했지만 이번 걸 빼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쁜 짓을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경찰에 신고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제임스 라이더,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반성한다니. 아, 그건 그나마 다행이야. 하지만 네가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너 때문에 누명을 쓰고 고생하는 존 호너 씨지. 불쌍한 그 사람이 과연 널 용서할까? 그거라면 제가 멀리 외국으로 도망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존 호너 씨의 혐의는 풀릴 것 같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해? 상처받은 그 사람의 마음은? 존 호너 씨는 젊었을 적 죄를 짓긴 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됐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식까지 있다고.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고 있어. 너 때문에 말이야. 그런데 네 녀석은 그저 도망치겠다고? 죄송합니다. 그것 말고는 당장 떠오르는 게 없어서. 뭐 네 놈의 처분은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지. 지금은 네가 한 행적들을 확인해 보자고. 왜 푸른 보석이 거위 속에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거위가 어떻게 브레킨 리지 씨의 상점에 가게 됐는지 솔직하게 말해. 제임스 라이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했다간 단단히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호너 씨가 체포되기는 했지만 전 불안했습니다. 경찰들이 저와 제가 사는 곳을 뒤져볼 것 같았죠. 그래서 푸른 보석을 안전한 곳에 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누나의 농장이 생각났습니다. 누나? 나 참, 설마 그분이... 네, 브리켄 리지 씨와 거래하는 오크숏 부인이 제 누나입니다. 거기라면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사는 브릭스턴 거리의 농장으로 갔죠. 그런데...
가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경찰이나 형사처럼 느껴졌어요. 가뜩이나 긴장을 잘하는 편인데 그때 전 너무 긴장해서 땀을 피우듯 흘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분명 제 얼굴도 하얗게 질려 있었겠죠. 누나 집에 도착했을 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누나가 묻더군요. 그래서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누나에겐 사실대로 알리셨나요? 아니요. 솔직하게 말할 순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보석 도난 사건이 발생해 너무 긴장했다고 둘러댔죠. 제가 쉽게 긴장하는 건 누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전 밖으로 나와 푸른 보석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전 모질리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쩌다 나쁜 길로 빠져 펜튼빌 교도소에서 복역했거든요.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녀석이 별별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도둑질하는 방법과 그걸 안전하게 처분하는 방법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를 만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즐리라는 사람이 거위 속에 넣는 방법을 알려준 건가요? 그건 아무래도 이상한데요. 그건 제가 생각한 방법이라 그렇습니다. 누나네 농장까지 오는데도 그렇게 긴장했는데 도무지 모즐리네 집까지 갈 용기가 안 났어요. 그 녀석은 킬번에 살거든요. 브릭스턴 거리에서 킬번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던 중에 농장을 서성이는 거위들이 보이더군요. 그때 번뜩 생각이 났죠. 누나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은 거위를 한 마리 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 거위를 미리 받아 거위에게 보석을 삼키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거위를 들고 킬번에 가서 모즐리를 만나면 될 것 같았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하니까 거위를 들고 가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겠죠? 경찰을 만난다고 해도 설마 거위 배까지 갈라보겠어요? 정말 좋은 생각 아닙니까, 홈즈 씨? 그냥 계속해, 제임스 라이더. 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위를 찾았어요. 꼬리에 선명한 검은 두 줄이 있는 통통한 거위를 찾아냈죠. 그리고는 그 거위 입을 벌려 푸른 보석을 밀어넣었습니다. 거위는 괴로운 듯 소리를 지르며 퍼득퍼득 날갯짓을 했죠. 그러자 주변 거위들도 모조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지 뭡니까. 그 소리에 놀란 누나가 밖으로 나왔죠. 전 누나를 보고 깜짝 놀라 그만 거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래? 제임스 괜찮니? 누나 난 괜찮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나저나 거위들이 왜 이렇게 소란일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참 누나 크리스마스 때 거위 한 마리 주겠다고 했었잖아. 그거 지금 주면 어때? 그럴래? 내가 너한테 줄 거위는 따로 정해놨어. 먹이도 많이 주고 꼼꼼하게 신경 써서 아주 포동포동하게 키워놨단다. 어딨더라? 아, 저기 머리 검은 녀석 보이지? 쟤야, 그 옆에 있는 녀석은 우리 거? 지금은 모두 26마리인데 너랑 우리 거 뺀 나머지는 시장에다 팔려고. 그래, 고마워 누나. 그런데 내 거위는 내가 정하면 안 될까? 난 저기 꼬리에 검은 두 줄이 있는 거위가 마음에 들거든. 저 녀석으로 하고 싶어. 뭐? 하지만 쟤보다는 내가 정해준 거위가 훨씬 더 크고 살집도 많은 걸. 대충 봐도 1kg은 더 나가게 생겼는데? 예, 1kg 차이면 시장 가격도 되게 많이 차이 난다. 그런데도 저걸로 하고 싶어? 그렇기는 한데 그냥 저 녀석이 마음에 드네. 저걸로 갖고 싶어. 아, 뭐 저게 정말 마음에 든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신경 써서 키운 건데 아깝다. 홈즈 씨, 전 그렇게 거위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시키는 대로 거위를 잡은 뒤에 킬번으로 가서 친구 모즐리를 만났죠. 난 모즐리에게 그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전 정말 진지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자지러지게 웃더라고요. 한참을 웃은 뒤에야 모즐리와 전 거위의 배를 가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거위 내장 여기저기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푸른 보석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전 서둘러 누나의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누나! 누나! 아니, 세상에! 누나, 거위는 다 어디 갔어? 응? 갑자기 거위는 왜? 빨리! 거위는 어디로 간 거냐고! 네가 가져갔으니까 더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니. 우리 거 빼고 전부 시장 상인에게 넘겼지. 으아, 시장에 넘겼다고? 어딘데? 가게 이름이 뭐야? 아니, 얘가 왜 이래? 코벤트 가든에 있는 브레킨리지 상점이야. 우리랑 오랫동안 거래해온 가게라서 아무 문제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나, 내가 가져간 거위 말고 다른 게 더 있어. 꼬리에 검은 두 줄이 있는 거위 말이야. 어? 꼬리에 두 줄? 아, 그래! 한 마리 더 있었지. 꼬리에 검은 줄 난 위치도 비슷해서 우리도 종종 헷갈렸다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뒤로 곧장 브레킨리지 상점에 가봤지만 거위 24마리 전부 팔려갔다더라고요. 어디에다 팔았는지 물었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브레킨리지 씨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찾아가 어디에 팔았는지 물었죠. 오늘 저녁에도 갔는데 브레킨리지 씨와 제 모습은 직접 보셔서 잘 아시겠죠? 아, 그랬군요. 브레킨리지 씨가 그렇게까지 화낸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하, 전 정말이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나는 제가 정신 나간 것 같다며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푸른 보석 이야기를 듣고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결국엔 보석도 갖지 못한 채 도둑놈이 되고 말았어요. 양심을 밟고 인간이기도 포기한 채 인생을 날려먹었습니다. 이제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임스 라이더는 얼굴을 양손으로 감싼 채 울음을 터뜨렸어. 셜록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지. 난 그에게 어떤 말도 건넬 수가 없었어. 그렇게 오랜 시간 침묵이 계속됐어. 종종 울먹이는 제임스 라이더의 숨소리가 들려왔고 딱딱딱 셜록이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내리치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사무실 안을 울렸지. 미간에 인상을 쓰며 한참 고심한 듯한 셜록이 자리에서 일어나 탐정사무소 문을 열었어. 나가. 네? 제임스 라이더 안 들려? 나가라고! 당장! 네, 알겠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홈즈 씨.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 나가! 제임스 라이더는 셜록의 말에 서둘러 달려나갔어.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갔지. 그런데 이렇게 저 남자를 보내줘도 괜찮은 걸까? 난 셜록에게 물었어. 그러자 셜록이 대답했지. 나도 많이 생각해봤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이번 사건은 경찰에게 의뢰를 받은 게 아니니 내가 제임스 라이더를 풀어준다 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건 아니야. 그건 고민거리도 아니지. 그것보다는 이 녀석을 교도소에 보내는 게 맞는 걸까? 그걸 좀 고민했어. 저렇게 심성이 약한 사람은 교도소에 갔다가 교도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엇나가기 쉽거든. 전과자의 낙인을 견디지 못하고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지. 게다가 아직은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 여기저기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때라고. 뭐 불쌍한 영혼 하나를 구제해줬다 생각하기로 했지. 제임스 라이더 심성을 보니까 이렇게 크게 혼난 이상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진 않거든. 정말 어려운 판단이야. 하지만 제임스 라이더를 보니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하게 되는걸.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배관공 존 호너 씨가 억울하게 붙잡혀 있긴 하지만 여기에 푸른 보석이 있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진 않을 거야. 모카 백작 부인에겐 사례금을 좀 더 받아야겠어. 1,000파운드는 착하고 성실한 피터슨 아저씨에게, 나머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존 호너 씨에게 줘야지.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을지는 지금부터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얘기해볼까? 그렇게 푸른 보석 사건은 일단락됐어. 모자와 거위를 잃어버린 단순한 분실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값비싼 보석이 엮인 범죄 사건이었다니. 사건을 기록하는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정말 의외의 전개였어. 아,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존 호너 씨에겐 푸른 보석의 주인 모카 백작 부인의 이름으로 위로금을 전달했단다. 그걸로 그의 억울함이 완전히 가시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